황선홍 감독 선임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모두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박항석 감독 선임을 예상했습니다. 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박항석 감독은 말을 아껴왔는데요. 하지만 축협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박항석 감독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협의 충격적인 감독 선임 과정에 전말을 폭로한 것입니다. 박항석 감독은 손흥민이 축협에 의해 2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그의 진솔한 말에는 황선홍이 감독으로 선임된 진짜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축협의 더러운 수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2002년 축구계 원로들도 일제히 축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정몽규는 주장 손흥민을 이용하여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얼마나 무능하고 비리로 얼룩진 것일까요? 최근 국회에서 축협이 또 5천만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계약 과정과 재임 기간 중 지원 내역에 대한 국회 측의 자료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퍼줬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걸 거부한 겁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입니다. 대체 왜 거부할까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과의 비공개 계약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절했지만 자료가 공개될 경우 클린스만 선임을 둘러싼 정몽규 회장의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재임 기간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머무르며 굳이 현장 점검이 필요 없는 톱클래스급 해외파 선수들의 점검을 이유로 자주 해외를 오간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달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내에서 지내는 동안 용산의 5성급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의원실에서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축구협회는 국회 측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국회 측 관계자는 계약 금액은 비공개하더라도 출장 횟수, 국내 체류 기간, 감독 출장 지원 내역 등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역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축구협회장 1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며 1인 독단으로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역대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협회와 감독 간 계약에 의한 비공개 조항 등의 형식적인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못하고 음흉한 기관이 세계에 또 있을까요? 여기에 현재 황선홍을 선임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황선홍은 말이 안 되는 카드였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이유로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1년 6개월 동안 팀을 꾸려오면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홍 감독이 많은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A대표팀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극심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024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타르에서 U23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못 들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4월 대회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경기도 치러야 합니다. 이 바쁜 시기에 황선홍 감독은 갑자기 A대표팀을 지휘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올림픽 대표팀은 감독 없이 코치진이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해당 대회는 친선전이지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해당 대회를 단순히 경기력 점검 수준의 대회로 여기는 행태는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선홍 감독 선임으로 인해 올림픽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 모두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지만 사실 무의미한 답이죠. 전력강화위원장은 자문과 조언 역할일 뿐 감독 선임은 이사회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르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정혜성 위원장의 발언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한 축구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서 클린스만 감독과의 잘못된 만남이 한국 축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대체 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박항석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던 박항석 감독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폭로를 했는데 손흥민이 2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 뉴스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이강인을 대표팀에 소집하는 조건으로 감독을 수락하라는 축협의 요구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을 소집하여 갈등을 봉합하라는 정몽규의 요구는 이강인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축협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항서는 대표팀 내분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고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강인의 3월 국대 제외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죠. 그런데 손흥민의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정몽규는 여기에 더해 손흥민에게 서신을 보내 이강인을 소집하면 보이콧하겠다는 고참들을 손흥민이 주장으로써 아울러 국민 앞에서 이강인에게 역으로 사과를 하는 그림을 만들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엄연한 피해자인데 이강인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이강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삭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은 축협이 손흥민에게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소집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이는 축협의 언론플레이 수작이었고 이미 이강인 소집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인의 올드 축구 팬들조차 이강인을 일단 안 뽑고 쉴 시간을 주는 게 관계 해결에도 좋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축협 관계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선배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3월에 당장 선발하는 게 낫고 봉합되던 관계를 확실히 붙일 타이밍을 놓칠 경우 사과가 무색하게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공개 사과를 했고 손흥민도 받아줬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는데 다음 A매치에서 배제한다면 사과 자리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도 일 수 있다고 축협 관계자는 말했죠. 만약 징계의 형태로 이강인을 배제한다면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내규에 따른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정몽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강인 선발 여부를 언론플레이를 통해 황선홍 감독의 뜻에 맡겨놓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축구팬들은 국민들이 이강인 국대 제외를 외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이미 이강인 선발을 확정시켜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 끝까지 손흥민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정몽규는 축협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손흥민이 인스타로 강인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고참들이 이강인에게 사과를 하면 손흥민은 뭐가 되는 것이냐? 정몽규는 태생이 무능한 사람인 게 확실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금 현대가는 27년간 축구협회장을 해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정몽규 회장은 경쟁 후보 없이 사실상 추대로 3선을 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현대가가 오랫동안 축구협회장직을 이어오면서 축구협회에도 현대 출신 멤버들이 많이 거쳐갔다. 그러면서 축구계 분위기가 현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선 위원은 정몽준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을 거치며 축구계 주요 자리 중 다수가 친현대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축구협회장에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정 회장 외엔 출마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어이가 없게도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장 사선 도전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대한축구협회 회장 명함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인 축구협회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력과 외교력이 중요해 기업인 협회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기업인 축구협회장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몽규의 행보들을 보면 후자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정몽규와 축구협회의 능구렁이처럼 존재하는 친현대가 인사들이 싹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